자, 여기서 이제 바로 충동의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죠. 충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충동의 목적이란 만족이고, 이는 대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동, 액티비티를 통해서만 도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대상은 어떤 것든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본능은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대상을 갖다가 직접 다가가서 해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충동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대상은 어떤 것도 될수 있으니까, 대상 그 자체보다는 하나의 행동들, 그러니까 뭐, 구슬 충동에서의 빠는 행위, 또는 항문 충동에서의 어떤 싸는 행위, 배변 행위 같은 것들, 이런 하나의 행위로 충동은 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는 행위가 있고, 또는 가학적인 행위들 이런 식의. 자, 그래서 락강의 말을 빌려서 한번 표현을 하자면, 락강은 충동이 대상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순환하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견지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충동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이 주변을 갖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직접 다가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주변 자체를 갖다 순환하는 것, 그 운동 것 자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이제 유아의 성욕이 선천적이다라는 거. 또, 성인의 무의식 안에 유아의 성욕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새로운 자극하고 결합이 될 경우에는 강하게 다시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히스테리 환자는 신체 증상 안에서 유아 성욕을 위장된 방식으로 반복을 한다. 가령 표면적으로 성과 무관한 듯 보이는 도라의 기침 증상이 알고 보니까 이게 도라가 갖고 있던 구강 성욕의 환상이었다. 이게 도라 사례에서 밝혀지죠. 자, 이것 때문에 성불구인 아버지가 그 도라 사례에 나오는 K씨의 부인하고 어떤 일종의 모종의 불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도라는 이걸 갖다 뭐, 비난을 하면서도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환상적으로 지지를 해요. 거기에는 이두 사람이 뭔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버지가 성불구임에도 그게 가능하다면 이제 구강성교. 이걸 자기가 그 개념 내지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또 유아 성육의 발달 과정에서 겪는 성욕의 충족, 그리고 좌절 같은 것들이 이제 성격을 갖다가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강기, 또 항문기, 뭐 남근기, 우리가 뭐 생식기 이렇게 단계별로 보통 성심리 발달 과정을 얘기하는데, 어떤 단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쾌감을 얻었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적게 과잉 내지는 과소한 쾌감이 생겨나면 우리는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착이 되는 거, 퇴행이 돼서. 퇴행과 고착을 설명하려면 발달 단계에서 어떤 쾌감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얻게 되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적게 얻게 돼도 이게 문제들이 다 발생할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기 같은 것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빨라도 문제고 또 너무 이 이유기가 길어져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질 빠는 행위에서 단순히 먹고 살자고 처음에는 빠는 거지만 나중에 거기서 어떤 성적인 쾌감을 얻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야 이제 됐으니까 너 이제 그만 엄마 젖 먹어 해버렸을 때 이게 적당한 시점이면 괜찮은데. 너무 일러버리면 거기서 충분히 쾌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너무 과해도 거기서 너무나 많은 쾌감을 얻었기 때문에 자꾸 그걸로 퇴행을 하게 되는
마지막으로 유아성욕은 성인의 관점에서는 어찌됐건 도착으로 보이기 때문에 억압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체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인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신경증은 바로 이제 억압하고 이제 하나의 쌍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좀 미리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개념인 것 같고요. 이제 본능과 충동, 이거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은 뭐 설명을 좀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편의 에세이에서 프로이트가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서 만약에 진보를 이뤘다고 하면 이는 성충동의 대상과 목적을 구분했고 성감대의 개념들을 도입하면서 생식기를 넘어섰으며 또 단일한 충동의 많은 차원들, 즉 충동의 원천 또는 충동의 대상 또는 충동의 목적 이런 것에 병행하는 다양한 어떤 변주들을 포함한다. 이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무엇이 새롭냐? 성욕과 충동, 이 개념이 도입돼서 어떤 것들이 새로 조명되고 밝혀질 수 있는지를 예고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쪽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은요. 성적 이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부터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쪽 정도를 어느 정도 좀 읽다가 시간이 좀 되면 좀 쉬도록 할게요. 성적인 이상이라는 부분도 이게 이상이라는 게 에버레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일탈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상, 뭐 일탈. 왜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구판도 마찬가지고 아마 개정돼 있는 2003년도 심판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될수 있는 번역들이 그렇게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처음부터 좀 문제가 될 그런 번역어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바로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성적 이상 또는 뭐 성일탈인데 이첫 문장부터가 이제 리비도가 이제 성적인 개념인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텍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 리비도라는 개념은 칼융이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삶의 에너지, 생의 에너지, 이런 엘랑비탈 같은 그런 개념으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성적인 에너지로만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간의 성충동이 일종의 식욕하고 이제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그 셰프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이게 작년, 재작년쯤에는 아마 먹방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유행을 하더니 요즘에는 아예 넘어서서 이제 셰프. 그러니까 먹는 것하고 이제 관련된 것들이 이제 또 대중문화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령 먹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충동들을 동시에 해소해 주는 거죠. 남이 먹는 걸 지켜보면서 일종의 쾌감을 얻는다. 뭐 이렇게 돈 내고 돈 줘가면서 풍선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면 자기가 먹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이 먹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낀다. 일종의 절시층적인 충동이 있을 거고요. 동시에 어떤 식욕 충동도 함께 해소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됐고 이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하여튼 굉장히 묘한 저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충동의 일종의 퓨전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비도, 성충동 이건 이제 전적으로 이제 성적인 에너지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첫 문장을 시작을 하고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상과 성목적을 구분합니다. 성적인 일탈은 두 분야, 두 측면에서 그 일탈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대상에서의 벗어남, 탈선이고, 또 다른 건 이제 목적에서의 벗어남이라는 거예요. 이 구분이 또 정신분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대상이라는 개념이 프로이트에게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대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그게 중요성을 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대상과 성목적을 나누면서 이제 대상 개념이 좀더 중요해지는 의미를 띨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번역에서 좀 아마 책을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알 건데요. 이게 인버전이 어떻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뒤에는 아마 이게 둘 다, 우리 번역본에는 도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나요? 성대상 도착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성대상 그렇죠? 예. 번역본에는 이제 성대상 도착이라고 돼 있는데, 예. 당연히 이건 성목적에서 도착이 되겠죠. 성목적의 도착. 근데 사실은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이건 동성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도착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거고. 이두 가지가 어쨌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 아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프로이트는 동성애 자체를 갖다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착으로 보진 않았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뭐 옹호를 한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도착이라고 하면 이제 좀 정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뭐 문제시 될 만한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이 텍스트를 갖다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대상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라고 보질 않는 그런 관점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어쨌건 도착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좀 제가 볼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인버전이라는 건 실제로 호모섹슈얼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번역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대상 도착이라기보다도 도착보다 동성애고 이제 뒤에 나오는 퍼볼트는 도착인 거죠. 근데 이런 구분들이 조금 불분명하게 둘다 이제 마치 도착인 것처럼 나와 있는 것이 사실 좀 불만족스럽다. 예. 자,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대상은 성적인 매력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성목적은 이제 성대상을 향한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짤막하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놓고 먼저 그 점검해 보는 게 성대상하고 관련된 일탈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또 살펴보기 위해서 맨 처음에 플라톤의 향연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플라톤의 이제 향연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암시와 함께 동성을 성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놀랍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아전인수처럼 보인다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 항연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말하는 내용은 동성애의 정당성 내지 어떤 필연성에 가깝습니다.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항연에 나오는 내용이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양성 구유성이랄까요? 항연을 한번 읽어보셨으면은 알겠지만은
한번 그걸 다 미리 좀 설명하는 게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할 때좀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향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남녀로 갈라지게 되었는가. 신화를 갖다가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인간은 남남 이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등을 맞대고 두 개의 개체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애초에. 어떤 사람은 남남으로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여여로도 돼 있고, 어떤 경우는 남녀로 돼 있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는 손도 네 개고, 팔도 네 개고,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앞뒤로 다 보이고, 머리도 양쪽에 두 사람이 협동을 하니까 지능도 훨씬 더 뛰어나고,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게 부스트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기지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지능도 좋고 안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 신한테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거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보기에 이거 얘네들이 우리한테 잘 말도 안 듣고 그런 이유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잘라버리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두 개체가 한 개체로 붙어 있다가 잘라버리게 되면 나머지 반쪽을 찾기 위해서 매일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구애를 하러 다니겠죠. 내 사라진 반쪽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인간의 능력 자체도 줄어들 뿐 아니라 자기들이 부려먹을 수 있는 일종의 노예가 두 배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개체는 당연히 남자나 여자나 서로 이렇게 찾을 것이고, 이 경우는 남남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 경우는 여자를 찾을 거. 동성애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원래. 이 이야기는 이제 향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향연에. 근데 사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빈번한 현상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귀족이라든가 지식인들은 다 어린 남성, 소년들, 미소년들을 갖다가 동성애 대상으로 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사실 이것이 놀랍다. 향연을 보게 되면 남자가 남자를 탖는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맥락상으로 보면 맞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겠죠. 여튼, 그래서 또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기에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병리적인 범주, 즉, 동성애가 어떤 질병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게 어떤 요즘에 동성애 성소수자 문화 또는 그 인권을 존중하자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얼마 전에 뭐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자 페스티벌이라고 할까요? 어떤 집회를 승인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프로이트가 이미 이 시기에 동성애는 죄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인식을 봤을 때 아까 이 인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착이라기보다는 동성애라고 번역을 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미리 전제에 깔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의 질병,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시기에 프로이트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가 구조적으로 설명할 어떤 개념, 도구 같은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동성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절대적인 동성애자가 있다. 이 경우는 이제 성 대상이 반드시 동성이어야 하는 거죠. 또두 번째, 양성애자가 있다. 동성애도 하고 이성애도 하는 경우죠. 또세 번째 유형은 조건부의 동성애자. 즉,
정상적인 성대상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외적 조건 하에 있을 경우에, 가령 뭐 군대에 가 있다든가, 또는 감옥에 투옥이 돼 있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원래 이성애자였지만은 자기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이성애적인 대상을 쉽게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성애자가 되는 그런 부류. 이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 이 부류 중에서 첫 번째 부류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성애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서 동성애자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 경우고, 두세 번째 경우는 후천적인 소인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하고, 양성애자인 경우도 보통은 이성애를 하다가 그 이성애의 대상에게서 어떤 좌절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후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성인 경우라면 첫 번째 부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부류하고 이제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는 선천성 기질에 따른 어떤 일종의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부류를 자기들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 배제를 하겠죠. 프로이트는 어쨌든 이 양상 다를 갖다 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설명이 있겠느냐. 이거 갖다가 이제 점검해 보는 게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중에는 자신의 어떤 동성애 경향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것을 이제 일종의 강박 충동이라, 강박증이라고 해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동성애를 하는 건 하나의 이제 정당한 권리고 내 향유, 어떤 개인의 성취향이 문제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암시라든가 어떤 정신 분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치료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치료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동성애의 선천성에다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될수 있겠죠. 또한 한편으로 이제 시간 관점에서 보자면 동성애 경향이 아주 영구적인 사람이 있겠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죠. 아니면 중간에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 속에 발생하는 하나의 어떤 사건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의 대상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리비도가 정상적인 성 대상과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은 후에 동성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게 아까 이 양성의 두 번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대상하고의 관계에서 좌절 또는 심한 상처를 겪은 후에 리비도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는 건뭐 아주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거 많잖아요. 저는 그 애완견, 뭐 반려견이라고 하는 그 반려동물들에 대한 것들도 이하고 뭐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간혹 보면 지나칠 정도로 병 쪽을 정도로 개를 많이 키우고 개하고만 살면서 인간관계를 차단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인간관계에서 심한 어떤 상처를 겪고 나서 그 어떤 리비도가 다른 대상들, 뭐이 경우라면 동성이 아니라 이제 개라든가 또 반려동물에게로 갔다고 볼수 있겠죠. 아무래도 좀더 쉽잖아요. 동성만 하더라도 그 동성의 성 대상을 찾기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동성도 인간이니까 자기가 쉽게 통제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자, 그래서 좌절을 겪고 난 다음에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이제 극단적 형태의 동성애는 아주 어려서부터 나타나고 당사자가 그것을 어떤 자신의 어떤 특이한 성질하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일체감을 느끼는 경우겠죠. 전혀 거리낌 없는. 이게 아마 첫 번째 유형에 아마 해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상이 동성애에는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동성애의 본성까지만 좀 읽어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양상은 이렇게 다양한데 동성애 본성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아마 책을 또 보시면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과연 신경계 퇴화의 징후이냐? 그러면서 이제 영어 번역에는 퇴화라는 단어가 디제너러시라고 되어 있어요. 디제너러시. 자, 이게 퇴화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뒤에 이제 이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아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또 변태라는 항목이 나올 텐데 이게 동일한 단어를 하나는 퇴화라고 번역을 해놓고 하나는 이제 변태라고 번역을 해놔서 문제일 수 있겠죠. 퇴화면 퇴화든가 변태면 변태든가 일관성이 없게 지금 변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디제너러시라는 단어에는 뭐 퇴화라는 뜻 외에도 이제 성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 중에. 근데 이미 도착은 앞서서 이미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화라고 하기엔 좀 내용이 자기가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좀 이상했는지 이걸 갖다 뜬금없이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이 변태. 변태 성역을 잃을 텐데, 변태하고 도착이 뭐, 유사한, 뭔가 의미가 중첩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좀 경멸적인 의미를 쓰인다는 점에서도, 이거는 좀 제가 볼때좀 번역상 좀 틀렸다라는 문제보다 일관성과 함께 좀 뉘앙스가 좀 달리 번역이 돼야 될. 제가 볼 때는 그냥 퇴화로 번역을 해버리는 게좀 낫다고 봐요. 실제 내용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성애가 의학이나 생리학적 관점에서 신경계와 퇴화해서 발생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곱씹어보고 이제 점검해보고 정신분석학적 관점하고 이제 대입을 해봐야겠죠. 정상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심각한 일탈이 함께 발견이 될 때나 혹은 효율적인 기능,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이 텍스트에는 변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이제 변태보다는 이제 퇴화라는 용어를 쓰고 싶긴 한데, 일단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볼 때에는 만약에 이 용어가 그런 의미에서만 쓰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동성애가 변태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동성애자는 여타의 심각한 일탈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서 그렇죠. 동성애자가 성적으로는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들도 일으키고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 좀 많이 비치는 분들 중에도 몇 명이 계시고.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문제들, 뭐 지적으로 전함이 있거나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떠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근거는 성 대상에서의 일탈이라는 관점 외에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일탈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두 번째는 공허한 지성, 그리고 윤리적인 교양을 갖춘 사람들에게서도 발견이 된다. 대표적으로, 이 프로이트 자신만 하더라도 일종의 동성애자였잖아요. 성행위를 전제하는 그런 동성애자는 아니었지만, 플리츠라고 하는 친구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관계라고 봐야 할 거라고. 가벼운 의미에서의 동성애라는 건뭐 굉장히 지적으로 볼때 우수한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발견이 된다는 점에서 이거의 변태 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착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고대 문명 절정기에 있던 민족들 사이에서 빈번한 현상이었다는 거.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스에서는 뭐 이게 빈번하게 행해지던. 자, 이런 세 가지 경험을 보더라도 동성애가 크게 뭐든 지탄받을 문제가 있는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